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다함께 차차차 저는 차일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이천 선수촌인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함께 바로 만나보실까요? 오늘 만나볼 종목은 바로 비포 빠르게 움직이는 셔틀콕으로 하는 역동적인 스포츠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생활 스포츠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만큼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휠체어 농구 때는 저희가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차이를 사다니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너무 잘해. 우와. 그렇지만 오늘은 더욱더 유능한 차차차 팀을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홍수호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국가대표팀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 휠체어 1체급의 최정만 선수입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SL4 등급 국가대표 선수 신경환입니다. 근데 저희가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한 분은 휠체어 타고 계시고 한 분은 스탠딩이세요. 배드민턴의 종목이 좀 다양하게 있나요? 휠체어 같은 경우는 1체급과 2체급이 있는데 1체급은 이제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2체급은 조금 이제 경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스탠딩 종목은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SL3, SL4, SU5, SH6로 4가지가 있습니다. SL3, SL4 같은 경우는 스탠딩 중에 하지장애 부분이고요. SU5는 상지장애, SH6는 저신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도쿄 패럴림픽 때 가서야 정식 종목이 됐다고 들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때 소감 좀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제일 처음 이루어진 패럴림픽 참가였는데 그쪽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한 영광이었고요. 우리나라 휠체어 선수들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비롯해서 다수의 입상을 하였고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첫 출전을 할 수 있는 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가서 그렇게 좋은 성적까지 거두고 왔다니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선수분들이 항상 본인 종목에서 잘하는 특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묘기 같은 것도 있고 혹시 두 분은 그런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 선수들이 잘 경기 중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기술인데요. 백핸드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위에 있는 볼을 백핸드 스트로크를 구사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뭔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환 선수는 어떤 묘기를 보이시나요?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스매시를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묘기 기술 한번 보러 갈까요? 바로 시작하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아주 약한 단계에서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먼저 토스 올릴게요. 우와! 가자! 우와! 가자! 아, 진짜 깜짝 아니, 이런 방송 사고 아니에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대포 날아오는 줄 알았어. 대포 너무 깜짝 놀랐어. 저 말고요 요쪽 쳐주세요. 요쪽 역시 선출. 자 여기까지. 네 역시 선출이어가지고 우리 기살았어. 나의 굴욕을 설득해줬어. 너무 고마워요. 신경환 선수의 전매특허 스매싱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오. 아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약간 옆에 있는데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저. 일단 스매싱은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그러면은 최정만 선수께서 보여주려고 했던 백핸드 스트로크 그게 어떤 네. 건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플레이를 하면 어렵게 와가지고 이걸 해서 다시 뒤로 가려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해놓고 올려놓고 이제 돌아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이제 플레이가 됐을 때 살려야 되니까. 오! 아, 요게 백핸드가 앞을 안 보고 쳐서 뒤를 네네네. 보면서 백핸드를 치셔서 그런 거군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국가대표의 위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기본기 훈련을 좀 받아보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저희 훈련 가능할까요? 네, 뭐 초보도 국가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도 훈련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 우와, 와, 진짜 선수는 다르네요.